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남매 엄마 피아니스트 김경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메이저 코드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마이너 코드, 단조 코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모두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메이저 코드는 장조는 밝은 느낌, 마이너, 단조는 어두운 느낌. 마이너 코드는 메이저 코드에서 C코드에서 예를 들어서 가운데를 반음을 내려서 쳐줍니다. 어두운 느낌이 나죠? 메이저 코드는 밝은 느낌, 마이너 코드는 어두운 느낌. 이렇게 해서 반음 내려주면서 코드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요. 마이너 코드를 오늘 한번 배워보실 텐데요. 세 번째 음을 반음 내려서 쳐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C 메이저를 먼저 쳐봅니다. 여기서 가운데 음을 반음 내려서 미 플랫 쳐줍니다. 도, 미 플랫, 솔. C 마이너 코드입니다. 그 다음 D 메이저를 쳐볼까요? 레, 파샤, 라. 여기서 세 번째 음을 반음 내려줍니다. 레, 제자리, 라, D 마이너 코드입니다. 그 다음 E 메이저를 먼저 쳐주세요. E, 솔샵, C. 여기서 가운데 세 번째 음을 반음 내려서 쳐줍니다. 미, 솔, 제자리, C. E 마이너 코드입니다. 다음 F 메이저를 쳐볼까요? 여기서 가운데 음을 반음 내려줍니다. 그러면 파, 라 플랫, 도, F 마이너 코드입니다. 다음 G 메이저 먼저 쳐줍니다. 여기서 가운데 음을 반음 내려서 솔, C 플랫, 레, G 마이너 코드입니다. 다음 A 메이저 여기서 가운데 음을 반음 내리면 라, 도, 제자리, 미, A 마이너 코드입니다. 그 다음 B 메이저 코드를 먼저 쳐볼까요? 여기서 가운데 음을 반음 내리면 B 마이너 코드. C, 레, 제자리, 파샵. B 마이너 코드입니다. 차례대로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C 마이너부터 C 마이너, D 마이너, E 마이너, F 마이너, G 마이너, A 마이너, B 마이너. 이렇게 해서 메이저 코드와 마이너 코드를 모두 마스터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세븐이라든지 sus4, diminish 여러 가지 복잡한 코드 용어들이 있는데요. 우리 초급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코드를 마스터하시고 오늘 배우신 것을 복습을 다 하신 후에 다음 시간에는 왼손에서 코드를 치고 오른손 찬송가 멜로디만 쳐서 찬송가 반주를 바로 연습해 보실 수 있는 실전 연습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배운 코드들 집에서 반복을 많이 하셔서 연습을 많이 해오세요. 그러면 찬송가 치시기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